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인 마스터피스가 드디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 또는요, 다음 달 초에 출시가 될 전망인데요. 앞으로 출시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가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하비는 출시가 되고 12년 동안 사실상 상품성 개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6기통 기반의 강력한 성능과 프레임 바디의 강점을 가지고요, 현재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하비 페이스리프트가 기대가 되는 이유라면요, 신차급 수준의 외부 디자인 변경과 실내 디자인이 대폭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최고 책임자인 루크 돈케볼케는요,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의 렌더링을 공개했었죠. 모하비를 벤츠의 지바겐처럼 꾸준하게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모하비와 대한민국 대형 SUV를 대표하는 팰리세이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대형 SUV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지금 모하비를 새로운 모하비를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팰리세이드를 구입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설명으로요, 지금부터 두 차량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두 차량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요, 사람의 몸을 지지하는 골격에 해당되는 프레임에 있어서 두 차량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프레임의 차이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요, 두 차량에 대해서 이미 절반은 알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목구름이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로드 정통 SUV를 대표하는 모하비는요, 프레임 바디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팰리세이드의 경우 모노코크 바디를 제공하죠. 한마디로 두 차량은 바디의 중요한 특성인 프레임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프레임 바디는 우물정자 혹은 사다리 형태의 이렇게 생긴 골격 위에 차체를 올려놓는 형식으로요, 자동차가 처음 생산되고요, 현재까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차량 중에서 프레임 바디로 제작된 차량은요, 뭐 모하비나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테라칸, 그리고 무쏘, 트럭과 버스 등이 바로 프레임 바디로 제작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모노코크 바디는 자동차의 뼈대와 차체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서요, 파워트레인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아우디에서 제작한 영상을 짧게 한번 보실까요? 국내에서 모노코크 바디로 제작되어서 시판이 되고 있는 산타페나 투싼, 셀토스나 소렌토, 팰리세이드 등 대부분의 차량들이 바로 모노코크 바디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랜드로버의 차량들도 과거에는 프레임 바디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모노코크 바디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시장에 모노코크 바디로 제작된 대부분의 차량들이 SUV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의 가장 큰 장점은 견고함과 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요,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에 대해서 내구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프로드인 산길을 주행하는 경우에요, 작은 바위나 돌을 지날 때요, 모노코크 바디로는 찌그덕거리는 소리나 비틀림이 발생되죠. 아마도 도심에서만 주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내 차량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돼?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환경으로 테스트해 보시면 뭐 최신 차량이라고 해도 바디가 비틀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짐을 적재하거나 픽업트럭이거나 많은 승객을 탑승해야 하는 이러한 차량들, 특히 버스 같은 차량들이요, 프레임바디로 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더라도요, 프레임에 충격이 전달되는 프레임 특성상 직접적으로 휘거나요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있는 승객을 물리적인 손상에서 좀 안전하게, 손상이 덜 발생된다는 점이죠. 하지만 철골로 시작된 프레임 바디의 경우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단점도 동시에 발생되죠. 또한 연비가 하락되는 경제적인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조 비용이 높아지고요. 이러한 부담은 차량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노코크로 전환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노코크 바디의 경우 프레임과 차체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제작이 쉽고요.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경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요, 보다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요, 연비 효율 면에서도 당연히 유리하겠죠. 최근에는 모노코크 바디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성 부분을요, 충격이 자주 발생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 강성을 확보함으로써요, 모노코크 바디가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UV 뭐 이러면 오프로드와 같은 어떤 공식이 사라졌죠. 실제 SUV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오프로드 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전처럼 뭐 강성만을 두고 안전성과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기에는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안전성입니다.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요, 안전성과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시각이 다르지만요, 직접적인 충돌 사고로 발생되는 경우라면요, 프레임 바디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준중형 세단이 대형 SUV 후면을 충돌한 사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후면부 형상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충격량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모노코크 바디의 경우 충돌을 잘 흡수하고요, 또 잘 분산시킨다는 뭐 장점을 제공하지만요, 이렇게 직접적인 충돌로 인한 사고의 경우라면 내부 승객에게 물리적으로 손상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강성이 약하고요, 사고 시 차체의 변형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후면부가 크게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충돌 사고의 경우라면요, 모노코크 바디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죠. 반면 프레임 바디의 경우 웬만한 뭐 전면이나요, 후면 충돌 시 차체가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이 버텨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형 SUV만의 장점인 다인승이 탑승하는 경우 3열 공간을 보호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프레임 바디가 조금이라도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열 공간은 전면 공간인 엔진 룸과 달리요, 충격을 사실 흡수할 만한 어떤 버퍼 역할을 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3열 뭐 뒤에서 충돌하는 경우라면요, 모노코크 바디의 경우 자칫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요, 다양한 충돌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무조건 프레임 바디가 더 안전하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참고하셔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성능과 국내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차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모노코크 바디의 가장 큰 장점은 가벼운 무게죠. 별도의 하부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차체가 일체화되고요, 덕분에 중량이 가볍고 동시에 차체의 밸런스가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프레임 바디의 경우 무거운 강철로 이루어진 프레임 덕분에요,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요, 연료 효율과 운동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새롭게 출시될 제네시스 SUV인 고성능 GV80을 보면요, 프레임 바디가 아닌 모노코크 바디로 출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운전 성능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승차감의 경우도 모노코크 바디가 프레임 바디보다 좋은 승차감을 일반적으로 제공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프레임 바디의 경우 시트의 포지션이 모노코크 바디보다 위쪽에 있죠.
프레임 위에 차체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요. 동일한 SUV라고 해도 모아비아, 팰리세이드를 동시에 탑승해 보면요. 시트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프레임 바디에 차체가 높다는 말이겠죠. 또한 프레임과 차체를 따로 만들어서 볼트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요. 진동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승차감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무게가 증가하면 연비가 나빠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가속 성능이 떨어지고요. 승차감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승차감에서는 모노코크 방식인 팰리세이드가 프레임 방식인 모아비보다는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 때문에요. 프레임 바디의 높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노코크 바디가 추세가 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요. 안전성 면에서는 강력한 강성을 제공하는 프레임 바디가 뭐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운동 성능과요. 승차감에서는 일체형으로 제작된 모노코크 바디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비를 포함한 제조 단가 면에서도요. 모노코크 바디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로드 주행이 많거나요. 3열에 상시 탑승해야 하는 이런 경우라면요. 공간적으로 뭐 좁다 넓다 문제를 뛰어넘어서요. 프레임 바디인 모아비가 안전 관점에서는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위주로 주행과 함께요. 운동 성능과 승차감을 더욱 중시한다면요.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넓은 실내 공간을 기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실내 공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아차의 대형 SUV인 모아비의 전장은요. 4930mm고요. 축구는 2895mm입니다. 펠리세이드의 전장은요. 4980mm고요.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축구인 휠베이스죠. 2900mm입니다. 제원으로 비교해보면 전고를 제외한 펠리세이드가 모아비보다 더 크고요.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프레임 바디의 구조적인 특성상 실내 공간은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고의 경우 모아비가 더 높은데요. 프레임 위에 차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요.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에서 실내 공간은 어느 쪽이 더 넓고 쾌적할까요? 좀 더 세밀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레그룸, 헤드룸, 숄더룸. 첫 번째, 다리가 놓일 공간을 나타내는 레그룸은요.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 공간이 얼마나 편할지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중형 SUV를 기준으로요. 한 1000mm 정도만 되면요. 성인이 탑승하더라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레그룸이 넓을수록요. 편안하고 여유로운 불편하지 않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레그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깨의 좌우 공간을 나타내는 숄더룸입니다. 숄더룸은요, 소형 차량이라고 해도 1열에 2명 이상이 탑승하지 않죠. 또한 2열에도 2명 이상 탑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2열에 동시에 3명이 탑승하거나 또는 3개의 유아 시트를 장착한다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숄더룸이 넓다는 것은요, 2열에 3명의 성인이 탑승하더라도 장시간 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뭐 불편함이 없다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6명부터 7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7인승 SUV에서 비교적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하는 지표입니다. 또한 어린 뭐 유아를,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요, 2열에 최대 3개의 유아 시트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요,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는 기준인 헤드룸입니다. 헤드룸은 자동차에 앉은 상태에서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죠. 전고가 높은 SUV의 경우 천장에 머리가 닿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단의 경우라면 2열의 높이가 낮아서요, 머리가 닿는 경우가 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요, 뭐 소형 SUV, 중형 SUV, 대형 SUV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레그룸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레그룸과 동시에 숄더룸 그리고 헤드룸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다면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더라도 후회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은 국내 소비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차량을 비교해보면 실내 공간은 팰리세이드가 모하비보다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2열 공간은요, 팰리세이드가 모하비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위에 표에서 알 수 있죠. 무려 127mm의 공간 차이가 발생됩니다. 또한 2열 숄더룸의 경우도 45mm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2열의 성인 3명이 탑승하거나요, 3개의 유아 시트를 장착한다는 이런 전제에서는요, 팰리세이드가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의 차이인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의 차이와 함께요,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엔진입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 4기통 디젤 엔진에 202마력, 45토크를 제공하죠. 2톤 정도에 가까운 팰리세이드를 조종하기에는요, 연목구름도 뭐 운전해봤지만요, 딱 적당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아쉬움이 남는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6기통 기반의 엔진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2.5 엔진을 조금 뭐 차체 크기 대비해요. 심장병에 걸린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모자라지도 않고요. 뭐 남지도 않지만 그냥 딱 적당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하비는 6기통 디젤 엔진에 260마력, 57.1토크를 제공합니다. 2.2톤에 가까운, 어쩌면 팰리세이드보다 한 10%가량 더 중량이 높죠. 모하비를 원하는 만큼 강력한 느낌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강력한 뿐만 아니라요, 회전 질감에 있어서도 사실 4기통 엔진과 6기통 엔진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차량의 차이점, 4기통과 6기통의 차이점은요, 모하비가 12년 동안 상품성 변경 없이 현재까지도 장수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인데요. 모하비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요, S2 엔진을요, S3 엔진 수준까지 개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엔진보다도 성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모하비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그리고 편의사항, 중요한 부분 또 하나 있죠. 자율주행인데요. 이러한 세부적인 비교 부분은요, 2부 영상으로 돌리고요. 이번 1부에서는 바디의 특징과요, 실내의 공간 차이, 그리고 엔진을 중점으로 살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은 지난 2년간 9부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연목구름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요, 2부에서는 한 발 더 깊게 모하비와 팰리세이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플랫폼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영상 하단에 플랫폼의 변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선이 되는지도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